동물 도감 코끼리. 우와, 드디어 육지에서 가장 큰 동물을 발견했어. 나야나 코끼리. 육지에서 가장 커요. 자, 이곳 사바나에서 펼쳐지는 누가 클까 선발대회. 과연 왕관을 차지하게 될 자 누구인가? 난 동물의 왕. 누가 뭐래도 내가 제일 아니겠어? 하, 무슨 소리? 동참은 나, 이 커플 손님이시지. 어머머머머, 길쭉길쭉 늘씬한 키를 가진 이 기린을 따라올 순 없을걸? 나 코끼리, 누가 뭐래도 육지에선 내가 최고지. 언니 세상에. 내 키만 무려 7m. 아파트 2층 높이지. 무게는 또 얼마나 나간다고. 빈치 같은 어른 80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 무게지. 네, 1위는 축하합니다, 코끼리. 내가 대장이야. 대장 코끼리를 찾아보세요. 내가 바로 대장이지. 아, 엄마 배고파요. 대장, 우리 아이들을 배불리 먹일 먹이와 물이 필요해요. 저 언덕 너머에 우물이 있을 거야. 모두 이동한다. 대장 코끼리는 어디로 가야 맛있는 먹이와 물이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걱정 마라, 코니. 곧 구해줄게. 자, 밀어! 으차! 융차! 으쌰! 대장 코끼리는 다른 코끼리들을 가장 많이 보살피고 도와줘요. 할머니, 무서워요. 무서워하지 마. 우리가 한꺼번에 우르르 달려가면 사냥꾼도 놀라서 도망갈 거다. 사냥꾼을 향해 달려! 뭐야? 야, 살려줘! 대장 코끼리는 적들과 어떻게 싸워야 할지도 잘 알아요. 먹는 게 좋아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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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냠냠냠. 맛있어. 먹을 거. 에? 너 그렇게 먹고 아직도 배가 고파?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는다고. 하루에 300kg. 그러니까 너희가 하루에 밥 3공기를 먹는다고 하면 우린 하루에 밥 2000공기를 먹는 셈이지. 와, 대단해. 나도 밥 많이 먹고 얼른 커져야지. 코끼리는 뿌리나 풀, 열매나 나뭇가지를 먹는 초식동물이에요. 길쭉길쭉 긴 코. 코끼리들은 코로 참 많은 일을 해. 적도 물리치고. 이야! 내 코 맛이 어떠냐? 코를 샤워기처럼 사용해서 목욕도 하지. 룰루루! 아이, 시원해. 나는 코가 손이야. 뭐든 잘 집어먹지. 꿀맛이야. 입에서 살살 녹는다. 코끼리 할머니는 코가 손이래. 열매를 주면은 코로 받지요. 친구야, 어때? 정말 멋진 동물이지?